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해 슬로우 여행 4일차로 남해 한려해상국립공원이며 수많은 멋진 기안개석이 있어 남해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금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깎아질은 절벽 만장대위에 위치해 절경으로 유명한 금산보리암과 오래전부터 금산의 멋진 명소이자 요즘은 인스타에서 핫한 장소인 금산산장, 가장 멋진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금산 15경인 상사암, 그리고 가장 경이롭고 신비했던 쌍옥문을 담아봤습니다. 출발은 북곡 제2주차장에서 출발해서 금산 탐방지원센터로 하산했는데 다음 여행지인 상주 해수욕장을 가기 위해서였어요. 15분 정도만 올라가면 바로 그 유명한 보리암이 먼저 나옵니다. 보리암부터 돌아보려고 계단을 따라 내려갑니다. 보리암은 신라 신문왕 때 원효대사가 세웠다며 보광사로 불렸답니다. 이곳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인 아름다운 다도해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포로존이에요. 보리암은 소망하는 한 가지는 들어준다하여 인기 많은 해수 관음산이 있는 국내 3대 관음 기도처 중 하나라 합니다. 금산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의 유일한 산업공원으로 38경이 있으며 기안개석이 금강산을 닮았다하여 남해 금강이라 불린답니다. 태조 이성계가 금산에서 백일 기도를 드린 뒤 왕위에 오르고 부은을 위해 영구불멸의 비단을 두른다는 뜻의 금자를 써 당시 보광산을 금산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60년 역사의 유명한 금산 산장이에요. 이곳 몇 가지 메뉴 중 컵라면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 멋진 한려해상공원을 배경으로 한 포로전에서 간식을 먹는 장면을 인스타에 많이 올리고 있어요. 상주마을과 상주 은물의 비치를 바라보며 먹는 컵라면은 최고예요.
성사암은 금산 27경으로 계양계석과 바다가 잘 어우러진 천혜의 절경이랍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니 깎아지른 절벽 영봉에 세워진 보리암이 탄성을 자아내며 보리암이 왜 유명한지 이해가 가네요. 신기한 쌍문이에요. 둥근 큰 두멍 두 개가 나란히 있는 돌문으로 원효대사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벽에도 원형으로 홈이 몇 개 있고 천장도 뚫려 있어요. 마치 리아시스식 해안에 있는 동굴을 산에 옮겨놓은 것 같아요. 만약 복곡 주차장으로 하산한다면 놓칠 수 있는 구간인데 금산에서 가장 경이로운 부분이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